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강의는 오후 5시 정도에 끝날 거고요. 점심은 오후 2시에 먹겠습니다. 오후 2시. 이유는 좀 일찍 먹으면 오후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시쯤 먹었다 그러면 2시에 또 시작하니까 3시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시에 점심을 드시면 3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2시간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덜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점심을 오후 2시에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240페이지죠. 240페이지 보시면 대리권 해가지고 대리권의 의의가 나와요. 일단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죠? 요거 하나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권한은 남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온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법정 대리다. 그 다음에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수권 행위죠. 일단 수권 행위라는 것은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거겠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권 행위고요.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사는 말 속에는 명백히 뭐가 있냐면 의사 표시가 있기 때문에 수권 행위는 법률 행위인데 이것이 계약이냐 단독 행위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수권 행위를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로 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냐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했더니 을이 싫어 짜샤. 그래도 을은 이미 뭐죠? 대리인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하냐면 이유가 있는데 우리 민법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가 없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뭐할수 없대 승낙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만약에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117조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따라서 대리권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 행위로 하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2번 해가지고 또 뭐가 나오냐면 기초적 내부관계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보, 당신이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 이런 거. 아니면 갑과 을이 둘이 친구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어요. 위임을 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다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하고요. 요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을 했다 그래서 꼭그 사람이 뭐인 건 아니에요. 대리인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사무처를 부탁했어요. 위임 계약을 했단 말이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임인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이라면 요 수임인은 뭐가 되죠? 사자가 되고, 을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이때 을은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임을 했다 그래서 꼭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리인인 건 아니고요. 위임 계약을 하고 별도로 또뭘 해야지만요? 숙권 행위를 해야지만 을이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되는 거니까 기초 내부 관계와 숙권 행위는 뭐죠?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숙권 행위 무인성과 유인성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기초적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 요런 견해가 무인성이고요. 영향을 준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뭐죠? 유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이 무효래도 숙권행위는 유효다, 요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무인성이고, 위임이 무효면 숙권행위도 무효다, 요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유인성인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무인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초 내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해소가 되더라도, 숙권행위 뭘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뭐가 있는 거죠? 판례가 있는 거죠. 자, 요 판례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는 바람에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원래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죠? 왜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근데 현실은 정반대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빚이 뭐죠? 도박빚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당장 줄 5천만 원은 없다. 다만,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네가 내 대신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한 거죠? 숙권 행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랬을 때이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랬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일단 갑이 을에게 숙권행위를 했는데 숙권행위란 이유가 뭐냐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무인성을 취하니까 요 숙권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인 것이고요. 요 매매 계약도 뭐죠?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병의 등기도 유효하니까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한정되고죠. 그러니까 단절된다는 거죠. 위 변제 약정 이행이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까지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숙권 행위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매매는 뭐죠? 유효하고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요. 사례도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갑이 을과 만나서 위임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을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란 말이죠.
첫째, 을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숙권 행위를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숙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위임은 뭐죠? 계약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여전히 뭐가 되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을의 대리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는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표정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아니죠, 그죠? 쉽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숙권행위 상대방과 방식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방식은 무제한이죠.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 그다음 넘겨 보시면 숙권행위 철회. 철회는 항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숙권행위를 뭐할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다. 또 숙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이 물론 소멸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여기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 이상이 출제돼요. 일단은 지금 보려고 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표현 대리에서 세 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출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죠?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인데, 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이제 임의 대리죠. 자, 임의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는 숙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수 있죠. 땅 사라 그랬으면 땅살수 있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뭐 자동차 사라 그랬으면 뭐죠? 자동차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를 정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뭘할수 있느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경우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한다면 대리는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 팔라 그랬으면 뭐할수 있어요? 땅팔수 있는 거죠. 아파트 사라 그랬으면 뭐할수 있는 거죠? 아파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주네요. 요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요. 돈이 없대요. 좀 연기해 주래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뭐할수 있는 거죠? 연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경우인데 중요하겠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9천만 원만 줘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인데 9천만 원만 준다는 것은 1천만 원 일부를 뭐 해주는 거죠?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깎을 수는 없어요.
깎으려면은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요? 승낙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가 함부로 깎아줄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핵심 판례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첫 번째 판례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매매대금을 뭐할수 있냐면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또두 번째 박스에서 첫 번째 판례는 이미 대리는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단 말이 나오고요. 우측에 상단에 동그라미 땡이 2번은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뭐 해줄 수도 있냐면 연기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81년도 판례 해가지고 일부나 전부를 뭐할수 없어요? 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를 면제하려면 특별한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95년도 판례는 당연한 얘기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이제 박스 밑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118조인데 이거 우리 이미 했어요. 언제냐면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할수 있는 경우와 할수 없는 그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리권이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수 있는 것이 뭐냐? 보존행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수 있고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것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뭘 못하냐면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할수 없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혼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매매할 수 있다,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팔 수는 없다, 뭐못 하는 거예요? 처분은 못 하는 거니까 요두 가지를 혼합하는 순간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요거와 요거를 명백히 뭐죠?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인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였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임대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고요. 처분행위가 아니죠. 또 아파트를 임대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죠.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부동산을 뭐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이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X에. 왜냐면 이 사람은 처분행위를 못한다는 말은 처분권이 없다는 얘기죠.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권 없는 자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데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뭐죠? 대리인이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처분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가 나와요. 이것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우리 합반하니까 좀 인원이 많아진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죠? 근데 또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데. 또 일요일 날 수업을 하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죠? 맨이 저 때문에 막 교회 못 가시거나 수업을 못 듣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게 심리.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토요일 날 보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는 맨날 일요일 날 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일요일 날 국가 고시를 보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다. 그래가지고 뭐죠? 헌법 소원 제기하고 막 이러니까는 뭐죠? 정부가 양보해서 일요일이 아니라 뭐죠? 토요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요일 날 수업할 때는 좀 왠지 죄송스럽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느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자, 원칙적으로 뭐죠?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어요.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돼요.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다 그러면 X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 일종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를 만약에 쌍방 대리를 했다면 요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라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지만, 뭐에 대한 쌍방 대리죠?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아예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된다라고 좀 나눠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가능하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시키는 이유는요, 본인이 피해볼까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죠? 상관없대요. 굳이 말릴 이유는 없으니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등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임하냐면 법무사를 선임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사람을 선임하죠. 그러면 결국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해서 뭐 하게 돼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해요. 흔한가요, 이게? 흔한가요? 아주 흔하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죠? 용돈을 주는 경우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친권자고, 아들은 뭐죠? 본인인데, 용돈을 준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증여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다 하죠? 이거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계약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고 유효한 것은 단돈 10원을 주더라도 항상 본인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이익만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외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된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치면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먼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곱씹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채무가 있고요. 을이 갑에게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요 채권이 이미 변제기도 도래했고요. 아무런 다툼도 없다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는 것이 가능하냐면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뭐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고 병도 을에 대해서 뭐죠? 본인인데 갑에게 채무가 있고 병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을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해요? 쌍방대리도 가능하니까요. 이걸 곱씹어 보시지 않으시면 왠지 안될것 같다니까 이런 거죠. 채무이행은 할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 뭐죠?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곱씹어 보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풀어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뭐 하셔야 돼요? 곱씹어 보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대물변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물변제라는 것은 돈 대신 무엇으로 갚는 거죠?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1억인데 갑의 재산으로부터 1억을 돈을 받는 것은 뭐죠? 가능하지만 갑 소유 아파트를 뭐죠? 대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물 변제하게 되면 요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혼자 결정하게 된다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으로 평가해서 지가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물 변제 여전히 뭐죠?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그 매매 대금을 빌린 것으로 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경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뭐로 바뀌고 있어요? 소비대차 계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계 개념 말씀드리면서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게 대표적인 뭐죠? 경계다. 동의하시죠? 왜 분위기에 쌓여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뭐로요? 대출로 바꾼다는 말은 제가 가가지고 뭐죠? 대출 서류를 작성해주면 건설회사가 알아서 은행에다 제출하고 중도금 받아가잖아요. 그럼 저는 중도금 낸거안낸 거예요? 낸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상환 기간도 지멋대로 정하고 이자도 뭐예요? 지멋대로 정할 테니까 여전히 본인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는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 계약 쌍방대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오죠. 그죠? 공동대리. 저는 어저께 뭐죠? 공인중개사 포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도 수업이 5시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찍 끝나니까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8시 반부터 잤어요. 8시 반부터 잤더니 아 이게 한 새벽 2시쯤에 깨가지고 깨가지고 뭐 하게 누워가지고 뭐죠? 휴대폰 가지고 만지작 만지작 거리다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잠을 오히려 더 적게 잔것 같아요. 공동대리입니다. 일단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수인이면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다.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 공동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요, 특별히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대리권을 주고요. 갑도 병에게 대리권을 줘서 을도 병도 갑의 대리인이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요. 을과 병은 알아서 따로 갑을 위해서 뭐 하면 되죠? 아파트를 사주면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함께 해라. 공동을 하라는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은 뭐예요? 공동 대리가 되니까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뭘 공동으로 하느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따라서 어느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지, 그 아파트를 어느 금액에 구입할 것인지 을과 병이 함께 결정했다면 계약서를 쓰는 것은 을이나 병 아무나 한 사람만 쓰면 되는 거죠.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따라서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뭐할 필요 없냐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데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은 대리인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거니까 수동대리는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의사를 결정하는 뭐만요? 능동대리만 공동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죠? 친권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권의 행사는 뭐죠?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앞에 나왔어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미성년자고 어머니 을도 친권자고 아버지 병도 뭐죠? 친권자라면 둘다 친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다.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따라서 이 아이가 7살 먹었는데 지금 학교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보낼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누가요?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은 없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라는 게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공동 대리게 된다. 그럼 뭐죠? X가 되고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고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어야 뭐가 되죠? 공동 대리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퀴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옵니다. 대리권 남용은요, 개념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먼저 한 문제짜리죠. 그래서 요 대리권의 범위에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리권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된다는 거. 그다음에 공동 대리 요거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섯 개 지문을 해가지고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대리권 남용은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내서 을이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2억 원을 주길래 2억 원, 요 대금을 을이 뭘 했냐면 수령을 했어요.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병으로부터 2억을 받고 튀었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대리권 남용이 뭐냐면 유권 대리라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을은 매매할 대리권이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하려? 수령할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는데 갑의 땅을 팔아먹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것은 유권 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 대리권 남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요. 사례로 구성되게 되면 돈 갖고 뭐 했다고요? 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대리권 남용은 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유권 대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무권 대리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유권대리라는 걸 이해하시면 끝나요. 자, 보자고요. 을이 돈 갖고 잠적했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왜요? 유권대리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므로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돈 갖고 잠적했더라도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갑이죠. 왜냐면 갑은 한 푼도 돈도 받지 못하고 뭐만 해줘요? 등기만 해주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갑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유효하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갑은 병에게 등기해줄 필요가 없다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적어놓고 보면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말은 무엇과 내용이 똑같아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내용이 똑같죠.
결론은 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유추 적용하고 있냐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유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개념 있잖아요. 개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권 대리지만 이 말인 거죠. 유권 대리지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따라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인 거죠. 효과에 가지고 학설이 대립이지만 통솔과 판례는 민법 107조 제1항 단서. 다시 말하면 비진이 표시가 난 민법 규율을 뭐 하고 있어요?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하지만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것이 뭐죠? 결론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권의 소멸해 가지고 1번 공통한 소멸원인 해가지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나는데 좀 외워야죠. 자, 120조 1조 해가지고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뭐죠?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알수 있겠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뭐죠?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뭐예요? 대리권 소멸 사유지. 본인에 대해서는 뭐죠? 사망 한 가지만 있으니까. 또 뭐가 나오겠어요?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뭐죠? X겠죠. 왜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면 뭐죠? 대리권 소멸사유란 말은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민법 117조에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요 127조와 117조는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충돌되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다시 한번요. 117조는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규정해놓고, 127조는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두 규정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대리인이 될 당시부터 피성년후견인이어도 117조에 따라서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니까 모순되지 않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하단에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에서 뭐가 나오죠? 128조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류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요. 아까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행위 뭐라는 줄 영향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갑자기
기초적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고 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종료라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종료. 종료라는 말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취소라는 말도 아니고 뭐예요? 끝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말은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되는 거다.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다.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땅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요. 땅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며칠 지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도 저는 더 이상 그 매매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파는 순간 이미 저에게는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따라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요? 수권이 또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해제도 마찬가지죠. 땅 팔라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 팔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났는데 매수인 측에서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이랬을 때 저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은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요. 따라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인으로부터 해제할 수 있는 권한,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므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요. 임의 대리인이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뭐죠? 수권 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정 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이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의 효과인데 대리인에게는 1. 본인에게 직접 그 효과가 기속이 된다.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의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또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 본인이 뭐 할 일은 아니죠. 책임질 일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본인의 능력인데 일단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행위를 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다 누구죠? 대리인이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수권행위와 헷갈리지 마세요.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권리 능력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대리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복대리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